소개를 하는 입장을 하시라고 알려했더니 들어오셨네요. 네, 오늘 메이트 관객과에 오신 거 설명하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전범 기자 유현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준우 역할을 맡았던 신민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이트에서 은지를 맡은 정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 가진 남자 하진 씨예요. 역을 맡은 배우 전신환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선 역할을 맡았던 배우 송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이트 연출한 정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배우분들도 실제로 말씀하시는 거랑 극 중에 목소리가 뭐 크게 차이나는 건 아니지만 송유현 배우님 특히 똑같으시죠? 지선이 뭔가 말투와 배우가 가진 말투가 똑같아서 지금 좀 흥미롭다고 느껴지고 있는데요. 보통은 자리 순으로 질문을 드리는 편인데 오늘은 정대환 배우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영화가 처음이시잖아요. 정말 여러 작품을 하셨지만 영화가 처음이라는 건 좀 배우한테 새로운 자극일 것 같기도 하고 좀 신선한 경험일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기대했던 것들도 있잖아요. 사실 영화를 찍기 전에 영화는 처음 하니까 기대하는 것들도 있었을 텐데 어떤 기대들을 가지고 이 작품에 임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영화를 하고 싶었으나 이게 갑자기 찾아오게 돼서 갑자기 하게 된 영화라 딱히 기대를 했다기보다는 기대한 부분보다는 제가 이 여태 보였던 드라마나 매체 이미지에서는 되게 귀엽고 발랄하고 이런 게 되게 많이 보였었는데 과연 제가 은지 역을 맡았을 때 얼마만큼 다들 보셨을 때 이질감 없이 좀 이입돼서 보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대와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촬영 현장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어떤 느낌들을 체크하기도 전에 이 현장이 끝나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 영화 전체를 준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장면에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이런 소리를 듣죠. 너 남의 기분 같은 거 생각도 안 하는구나 이런 소리에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잔인한 이별 통보 같은 걸 받는 남자인데 그 남자가 은지라는 여자를 만나서 은지와 자기 자신을 이해해가는 이야기로 정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여러 결로도 이 영화를 정리할 수 있지만 근데 굉장히 솔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잖아요. 영화 내내. 그런데 제일 솔직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준호죠. 뭐 저 솔직한 사람이 좋아요 라면서 그 얘기를 할 때 본인은 민우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뭐 옆에 계신 은지 씨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뭐 사랑, 연애 이런 건 뭐 사람들이 만든 환상 같아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그런 따뜻함을 기대한 사람 같기도 하고요. 좀 자기 편할 때만 솔직한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이 캐릭터에게 솔직하다는 건 저는 약간 방어기제 같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준호에게 솔직하다, 솔직함이라는 거는 심희석 배우가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캐릭터가 솔직하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인이. 나눴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준호가 있는 마음 그대로 드러내지 않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내뱉고 그런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그런 말들도 자기를 포장하고 네 그런 캐릭터였고 연기할 때 사실 뭐 그런 것도 물론 생각하긴 했지만 조금 있는 그대로 준호란 인물이 현실에 부딪혀서 안타깝게도 사랑도 제대로 못하는 그 마음이 뭐 어찌됐든 잘 보여줬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은지를 만나서 변화하는 과정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감독님께서는 이런 좀 약간 비유관 캐릭터가 조금은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조금 너무 밉지 않게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신경을 썼고 네, 그렇게 준호를 연기했습니다.
감독님이 어디선가 얘기하신 거를 들은 바로는 이 캐릭터가 정말 얘기한 것처럼 조금은 비호감일 수도 있고 미운 구석처럼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서글서글하고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신인석 배우가 연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걸 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감독님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전에는 전혀 다른 색깔의 다큐멘터리를 만드셨던 분이에요. 본인의 어떤 과거를 반영한 자전적인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투 올드 임파키드, 이 영화 제목부터가 벌써 매칭이 안 되는 그 투 올드 임파키드라는 다큐멘터리를 연출하신 적이 있죠. 그걸 생각하면 사실 이 영화는 굉장히 급격한 장르 전환이거든요. 멜로에 접근하시게 된 이유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계기인 것 같아요? 네, 혹시 힙합키드 보신 분 계실까요? 그런 얘기를 좀 이렇게 들었어요. 어떻게 갑자기 뭐 힙합 다큐를 찍고 그 졸업 단편도 힙합 하는 아이들이 나오는 단편을 찍고 갑자기 이런 멜로냐 뭐 이렇게 굉장히 크게 다르다고 이렇게 받아들이셨나 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는 힙합키드는 약간 저의 그 10대 시절을 좀 이렇게 좀 정리하는 느낌이었다면은 이거는 메이트는 좀 저 20대에 제일 중요했던 게 연애 그런 거였고 그런 걸 좀 정리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크게 뭐 장르 혹은 뭐 어떤 장르의 뭐 변신 뭐 이런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저에게 좀 중요했던 것을 정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이 설명만 들으면 지금 영화로 자꾸 인생을 정리하고 계신데 10대의 얘기를 정리하고 20대의 얘기를 정리하고 30대를 정리하면 40대는 어떤 영화가 나올까 이런 것도 기대가 되는데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 뭐 대사를 기억하시겠지만 아마 이 대사를 공통적으로 기억하지 않으실까 싶어요. 돈도 펑펑 못 쓰는데 마음이라도 펑펑 쓰면서 살아야지.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대사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떠올린 대사였을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쓰면서 갑자기 불현듯 확 생각나는 대사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대사 한 줄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대사 어떻게 떠올리게 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감독님? 네, 이게 한 3년 전에 써서 근데 그 대사로부터 출발한 영화는 아니었어요.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 기억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시면은 어쨌든 두 캐릭터의 대사들이 어쨌든 다 저로부터 나온 거긴 한데 갈라져서 나온 건데 이렇게 좀 약간 입짤맞고 약간은 비겁하고 솔직하지 못한 대사들은 다 준호 쪽을 주고 좀 더 이렇게 용기 내고 긍정적인 것들은 은지에게 줘버려서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은지에게 주어진 그런 대사들이 제가 좀 바라는 그런 좀 저도 그 같은 처지에서 용기를 못 내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말을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좀 더 자유롭게 썼던 것 같아요. 옆에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송유연 배우님께 마이크를 전달을 부탁드리고요. 이 송유연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도 사실은 쉬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사 같은 게 많이 드러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말로 전해지는 인물이잖아요. 등장해서 무언가를 많이 보여준다기보다 다만 진작을 좀 해보자면 좀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여성 캐릭터 은지보다는 약간 윗세대 이런 캐릭터를 표현하고자 했던 캐릭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캐릭터마다 영화 안에서 맡아야 될 자기 롤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거칠게 나누면 이 영화는 없지만 뭐 웃음을 담당하는 캐릭터, 뭐 감동을 담당하는 캐릭터 이런 식으로 역할들을 캐릭터로 구분할 수 있을 텐데 송유연 배우는 지선이라는 캐릭터가 이 캐릭터들 안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셨어요? 어떤 역할을 담당한다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사실 은지는 어쨌든 사랑에 대해서 솔직하게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남자친구와 계속 헤어짐과 만남이 반복되는 어떤 전사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성숙한 이제 캐릭터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모르는 척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그걸 다 드러내고 이 남자가 계속 바람을 피고 우리가 헤어지고 만남을 반복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반응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선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시인의 이 지선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상황 변화를 겪고 나타나잖아요. 아까 처음에는 뭐 결혼을 앞둔 굉장히 사이좋은 커플처럼 등장했다가 나중에는 헤어졌다더라 뭐 카더라 카더라의 말들이 있고 다시 술집에서 만날 때는 다시 뭔가 재회 잘 해보려고 하는 커플로 나오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서사가 사실은 삭제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씬과 그 다음 씬을 연기할 때 좀 점프가 굉장히 크잖아요. 폭이. 그걸 염두하고 연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배우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그 마지막에 이제 술집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은지한테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소개팅 해줄까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그런 고난을 다 겪고 나서 이 남자를 이제 잡기 위해서 뭔가 여자의 적은 여자니까 또 그런 식으로 알면서 모르는 척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우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전신남병님이 아까 얘기하실 때 다 가진 남자라고 본인 캐릭터를 소개했는데 조금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 가졌다는 게 어떤 의미죠? 아, 처음에 제가 생각한 그 멘트가 아니었고요. 어떤 분이 다 가진 남자라고 질문하실 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냥 이제 영화상으로만 보면은 뭐 편집장 제일 높은 위치에 있고 이 두 매력적인 여성 중간에서 이쪽으로 갔다 저리 갔다가 뭐 어떤 분들은 뭐 악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처음 이제 하진수 역할을 맡고 그냥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헤어지고 이렇게만 보여지니까 이게 보여지기에 되게 이제 궁금증을 많이 유발하는 캐릭터라서 그런 부분이 재밌어서 저도 처음에 캐릭터를 이제 연구하면서 지선과 은지의 어떤 점에 끌렸을까 이제 생각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만났는데 근데 또 생각이랑 또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촬영을 하기 직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선이라는 캐릭터는 제가 이제 설정한 캐릭터는 놓쳐서는 안 되는 제 이제 편집장이 되기까지에 이제 있어서 이 지선이라는 캐릭터는 놓치면 안 되는 이 편집장의 위치를 또 위해서 그래서 뭐 결혼을 이제 정말 지선과 사랑 때문에 결혼했다기보다는 물론 사랑도 있지만 괜히 눈치가 보이네 원래 없을 때는 되게 편하게 얘기했는데 있으니까 괜히 그랬지 이제 좀 권력적인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위 회사 뭐 어제 실제로 그렇게 설정을 했어요 어디 이제 그 회사에 큰 손에 뭐 딸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설정도 해보고 했는데 실제 만났는데 이제 충분히 이 지선이라는 캐릭터랑 누나랑 너무 잘 어울리고 충분히 이런 매력에 또 빠졌겠구나 해서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만나면서 또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은지라는 캐릭터는 처음 설정한 거는 이제 저도 처음에 신입으로 에디터 생활을 시작했고 그 모습을 은지를 보면서 내가 저런 모습이었고 되게 열심히 해서 편집장까지 올라가기까지 내가 저런 모습이었구나 그러면서 또 제 모습을 보는 듯 하면서 이제 뭔가 연민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렇게 단순히 보면 그냥 바람둥이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저도 이제 되게 그 전까지는 그런 적이 없다가 이제 은지라는 캐릭터한테 나도 모르게 끌려서 이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악역까지 가게 되고 했는데 그게 잘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하고 아,
아니 이 얘기를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 영화를 보는 관점이 사실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관객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 감독의 의도와는 또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지금 뭐 지선과 은지의 캐릭터만 생각을 한다면 남자 입장에서 되게 안정적이고 뭐 항상 익숙하고 그런 여자와 나를 다 받아줄 것 같은 여자와 되게 신선하고 어리고 새로운 어떤 그런 여자를 만났을 때 어떤 캐릭터가 좀 생겼던 것 같고요. 저희 소재가 또 데이트 어플로 만나는 어떤 그런 관계를 또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은지를 처음 만났을 때가 이제 데이트 어플이라는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잖아요. 뭐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한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연관시켜서 또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을 것 같아요. 네, 참고로 데이트 어플의 경험은 감독님의 경험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얘기를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데이트 어플 우리 영화 시나리오 때문에 들어가 보신 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게 뭐 별건가요? 뭐 그냥 네네 사용해본 적이 있고 뭐 이렇게 조사차도 여러 가지 종류도 다양하니까 네 이렇게 그 정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데이터 어플이 제가 재밌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두 캐릭터가 만나는 계기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가 요즘 청춘들의 연애를 그리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한 어떤 장치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장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데이터 어플도 그렇고 뭐 요즘 20대 청춘을 다루는 영화에 많은 소재로 등장을 하지만 뭐 학자금 대출 얘기가 잠깐 문제로 등장하기도 하고 피를 뽑아서 아르바이트 뭐 가서 충당해야 되는 사례들이 나오기도 하고 애완동물 하나도 사실 마음대로 못 키우니까 소라게 같은 걸 키운다던가 뭐 이런 식의 굉장히 현실적인 장치들이 나오는데 아마도 감독님이 본인의 청춘을 정리하면서 생각하고 쓴 거라 뭐 본인과 주변의 이야기들, 뭐 보이는 풍경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긴 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청춘의 얘기, 20세대의 얘기를 그릴 때 그 소재가 굉장히 많은 공감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해서 선택했던 소재들이 사실은 되게 피상적인 묘사로 보일 위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쓰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혹시 없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등장했던 굉장히 완벽한 어떤 도식적인 구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쓸 때도 뭔가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생동성 알바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뭐 젊은이들의 어떤 풍경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보여서 어떤 뭐 담론적으로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기고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그냥 제 경험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생동성도 실제로 해봤고 편의점 알바는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뭐 늘 생각조차 안 했고 데이터 어플 같은 경우도 그 준호 캐릭터를 보여주는데도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 요즘에 풍토를 어떻게 뭐 드러내고 싶다라기보다는 준호 입장에서 어쨌든 데이터 어플로 만난 관계는 헤어지면 정말로 같이 속한 커뮤니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깔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준호가 선택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장치일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근데 걱정했던 점은 이제 어쨌든 돈 거리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렇게 미술적으로나 이렇게 보여지는 게 너무 이렇게 안 맞는 순간 이게 완전 영화가 좀 이렇게 가짜같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죠.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좀 네, 썼습니다. 또 어떻게 보셨을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관계 질문에서 또 관련된 것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준호와 은지의 연애를 보면서 공감하시기도 하고 와 진짜 답답해 죽겠다 좀 주어 좀 빼지 말고 얘기하라 뭐 이런 식의 생각들도 많이 하시고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는 은지의 캐릭터가 더 모호하게 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영화를 두 번째 보니까 모호하게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사의 끝을 생각해보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좀 다가서려고 하면 야 네가 뭐 애인도 아닌데 뭘 그러냐 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떠보고 싶어서 혹은 정말 팩트로 뭐 나 누구한테 연락 왔어 뭐 이런 식으로만 말해도 그럼 뭐 그 사람 만나든가 하는 식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은지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뭐 캐릭터를 소화하면서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은지는 항상 서운함이 좀 많은 캐릭터라고 실제로 생각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정석 배우님?
네, 아무래도 이제 20대 초반이나 10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우리가 뭐 만나는 건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제 주변을 보면은 딱 만나자고 말 안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만남이 되면서 연인 사이로 지내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은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준호의 그 툭툭 던지는 너가 애인도 아닌데 적당히 좀 해라든지 뭐 그럼 걔 만나 라고 권유를 한다든지 뭐 하진수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너 괜찮아? 안 괜찮아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또 괜찮아 너 마음대로 해 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많이 서운하기도 하고 이제 그 서러움이 사실 은지로서 연기를 하면서 폭발했던 장면이 진수를 다시 만나게 되면서 준호가 갑자기 그걸 알고 집에 찾아와서 무작정 막 뽀뽀를 막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하는 씬에서 저는 사실 촬영했을 때 눈물이 났었어요. 너무 서럽고 막 서운하고 뭔가 이런 걸로 그냥 또 넘어가려고 하는 건가와 함께 개인적으로 연기를 할 때 막 눈물이 나가지고 했었는데 감독님이 여기서는 울지 말았으면 좋겠다. 울지 말고 그냥 냉정하고 깔끔하게 다시 촬영을 하자 해서 다시 촬영을 하긴 했었는데 은지를 촬영을 하면서 은지로서 연기를 하는 내내 좀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자들의 입장에서, 여자 입장에서 이제 좀 사실 섬세하고 디테일한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데 준호는 굉장히 서툴고 겁나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 발짝 내딛었을 때 본인도 그걸 같이 한 발짝 내딛어서 받아줄 수 있거나 아니면 제자리라도 있으면 그 관계가 흘러가는데 준호는 늘 한 발짝 다가가면 두세 발짝 뒤로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었어서 촬영하는 내내 약간 좀 늘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행동, 말투 뭐 이런 거에서 다. 오빠 잠깐 어쩔 줄 몰라 하시네요. 근데 사실은 이 캐릭터에게, 준호라는 캐릭터에게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알리바이가 많죠. 그러니까 뭐 모두가 그렇긴 하지만 생활이 일단 너무 불안정하고 당장 다음날 먹을 거, 뭐 그 다음날 나갈 거, 이런 것들을 돈 나갈 거,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되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중반부터 이야기가 살짝 드러나지만 아버지에 대한 굉장히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죠. 그 아버지에 대한 서사는 사실 드러냈어도 상관없고 있으면 조금 더 깊어지고 이런 서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물한테 그 아버지에 관련된 내용이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드러나면 예, 좀 더 풍부하고 좀 더 많이 생각할 거리를 그런 것 같고 안 드러냈어도 이야기는 충분히 흘러갔을 거라 생각해요. 준호에 대해서 글쎄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연기하면서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감정들에 대한 표현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 장면 촬영할 때도 좀 저는 많이 몰입을 해서 감독님이 감정을 덜어내길 바라셨고 그래서 네, 그게 준호가 가진 게 그런 사연들이 사실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납득이 안 갈 거라는 생각도 해요. 그 가정사나 개인의 어떤 그런 성향 그리고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남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주위에 폐를 끼치고 하는 게 좀 답답하게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그 반면에 또 공감하시거나 이런 뭐 본인이 꼭 경험이 이런 영화 공감이 안 되시더라도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혹은 한번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뭐 그렇게 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면도 준호의 알뜻말뜻한 표정으로 영화가 문을 닫죠. 다음번에 잘하자는 게 다음 사람에게 잘하자는 얘기냐 아니면 다시 만나면 다음에 또 보자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은지가 했을 때 대답을 못 듣고 결국 영화가 끝나요. 신우석님 시나리오에도 거기서 끝났어요? 아니면 뭔가의 대사가 있었어요? 제가 사실 기억이 잘 안 났어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며칠 전에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영화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항상 뭔가 촬영을 하고 연기하고 나서 이제 엔딩이 있고 그 인물의 후를 좀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받았을 때는 어쨌든 저도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를 바라고 제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연기를 할 때도 아마 그 표정은 그럼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의 무언가를 생각한 표정이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정우성 배우님께도 특정 장면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막 둘이 출장을 가서 막 장난을 치고 웃다가 갑자기 울면서 짜증나라고 하잖아요. 이해가 굉장히 되는 장면이기도 하고 여태까지 울음을 참았던 건 정우성 트림에게 굉장히 의아하기도 하고 아무튼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어요. 일단 첫 번째 궁금증은 눈물이 자연스럽게 나왔느냐. 왜냐면 굉장히 촬영 현장을 할 때는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좁고 스태프들도 막 엄청 많고 그러면 장난치다 갑자기 우는 연기를 시키는 건 사실 감독이 굉장히 힘든 연기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의 어떤 어려운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막 상정이 되면서 몰입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막 요상한 기분이 막 들었었는데 그 장면의 감정 몰입이 괜찮았어요? 어땠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테이크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쵸, 감독님? 제 기억으로는 그랬었는데 그게 사실은 그 장면만 놓고 보면 그래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영화 전체를 봤을 때 인지가 계속 쌓아오던 그런 서러움과 상처받음과 뭔가 아쉬움과 뭔가 그게 준호뿐만 아니라 스스로한테도 느껴지는 뭔가 되게 다양한 복잡한 감정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그러니까 웃고 있지만 서로를 보면서 웃고 있지만 그냥 진작에 누구 한 명이 명확하게 관계를 딱 명치할 수 있게끔 우리 뭐야? 라는 말이든지 우리 그냥 우리 잘 맞으니까 만나자 라든지 뭔가 관계를 확실하는 말들을 서로 했더라면 그런 생각과 함께 그냥 다양한 감정들이 한 번에 그냥 복합적으로 거기서 탁 터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웃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 또 마음이 풀려서 준호를 보고 또 나도 어쩔 수 없이 또 마음이 풀려서 웃고 이렇게 좋지만서도 결국은 또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되게 복잡한 감정이 하나로 합쳐져서 탁 터지는 장면이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 씬 되게 좋고 그냥 또 저희가 그게 또 막바지쯤에 촬영을 했던 거라 충분히 앞에서 감정을 쌓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얼굴이 좀 덜 보여서 정말 그 탁 터졌고 뭔가 탁 무너졌을 때 표정이 조금이라도 더 보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또 오히려 안 보여서 또 좋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이런 무드로 가져가는 느낌이 확 오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좀 첨언하실 게 혹시 있으세요? 마이크 드셨길래? 아니 그때 저도 그렇고 이제 배우분들도 다 이제 촬영한 지가 오래돼서 이제 점점 더 기억들이 이제 얘기하면서 더 많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혜성 씨가 정말 엄청 많이 이렇게 눈물이 터져서 이게 어떡하지 싶었어요. 다음 이렇게 어쨌든 영화는 어떤 반복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엄청 감정적으로 한번 크게 와서 아마 그 롱테이크는 그 장면을 썼던 것 같아요. 그 처음에 했던 그 연기를 썼던 것 같아요. 네. 이 영화에 또 준호의 어머니 캐릭터가 등장을 하잖아요. 저 캐릭터의 기능 같은 것들을 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기 있는 그 편집장과 그의 연인 커플보다 더 윗세대, 그러니까 완전히 윗세대, 여기 이 영화에서 가장 윗세대를 표현하는 캐릭터가 바로 어머니일 텐데 그 어머니가 중요한 대사를 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싫다, 난 결혼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농담처럼 야 네가 못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못하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해요. 넌 그렇게 안 살면 돼. 그러니까 과로 열고 부모 세대처럼 그렇게 안 살면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늠름하게 살아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아마도 감독이 기대하는 어떤 기성세대가 지금 세대에게 보였으면 하는 어떤 태도 같다는 생각을 그 장면에서 인상을 받았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그 장면에 넣으셨어요? 그 정의하신 그대로인데 이게 뭐 이 영화에서 사실은 뭐 이렇게
돈도 펑펑 못 쓰는데 마음이라도 펑펑 쓰고 살아야지라든지 아니면 뭐 늠름하게 살아라든지 이런 좀 약간 조금 이렇게 메시지다 싶은 이렇게 딱 주는 대사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게 뭐 제가 딱 관객분들에게 딱 이렇게 뭐 해주고 싶은 메시지라기보다는 제가 좀 이렇게 듣고 싶었던 혹은 들었었는데 울림을 줬던 그런 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성세대가 좀 그런 어쨌든 금이세대의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캐릭터가 한 명은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기성세대가 등장을 했을 때 지금 딱 청춘을 통과하고 있는 세대한테 무언가를 미안해하는 마음이 들어간 영화가 그렇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우리한테 무조건 사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건 아닌데 어쨌든 니네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래, 니네가 뭐 해서 그래 라고 말하는 세대라는 인식 같은 걸 가지고 있다가 영화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서 그런 식의 제스처를 보여줄 때 굉장히 마음이 녹는 경험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감독님이 지금 대사 얘기를 하셔서 관객 여러분들도 어떤 대사가 기억에 가장 많이 남으신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갑자기 뜬금없이 소라게의 대사가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은지가 지나같이 말하잖아요. 뭐 얘는 그래도 좋겠다. 뭐 남이 밥도 주고 집도 있고 그 얘기가 정말 내려앉는 기분이었거든요. 정말 소라게가 이렇게 부러운 점은 표현해서 처음인데 어쨌든 어떤 식의 대사들이 관객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았는지도 궁금합니다. 관객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거고요. 오늘 질문해주신 관객분께는 이 여기 앉아계신 다섯 분이 사인을 하신 보도자료집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게요. 네, 맨 앞줄에 계신 관객분이요. 뒤에서 나올 줄 알고 맨 뒤에 서 계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던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준호가 그 지선의 페이스북을 찾아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 이어진 상황들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혹시 준호가 지선한테 이렇게 그거 알고 있는 거 다 알려줘서 헤어지니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의도가 혹시 들어가셨던 게 있는 건지 아니 뭐 극에서 벌어진 거에서 준호가 뭔가를 했다는 설정은 없고요. 그냥 준호는 그냥 그걸 보고 이렇게 진수에 대한 그냥 어떤 적개심을 좀 이렇게 극복시키는 정도로 이렇게 그 장면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한 답변이 되었네요. 다음 질문을 또 받아볼까요? 맨 뒤에 계신 관객분 말 드릴까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첫 초반에 그 지하철에서 나는 승강장으로 떨어질까봐 너무 무서워 그랬는데 이제 은지가 나도 그래 뭐 이런 식의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저희 나이 때 청년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감독님께서는 어쨌든 나이가 있으시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 아니 그런 장면을 쓰게 되셨는지가 조금 궁금했고 그리고 저는 여성 캐릭터의 감정이입을 해서 봤는데 뭐 준호 캐릭터야 워낙에 자기가 순간순간의 감정에 충실해서 뭐 찾아가거나 뽀뽀를 한다거나 그런 캐릭터로서는 이해를 했는데 은지가 계속 관계를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사과를 하러 간다거나 그런 노력을 왜 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준호가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유지할 만한 충분한 먹이를 안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은지를 행동하게 하는 원동력은 뭐였을지가 두 개가 궁금합니다. 감독님 바로 연륜 있는 나이 아니지 않으세요? 아니 뭐 네. 생일에 연륜이 있으니까 네. 네. 일단 뭐 그 지하철 그 장면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지금 질문하신 관객분이 뭐
20대 초반이시거나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특정 어떤 세대나 어떤 그때만 느끼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니면은 저도 뭐 그 시기를 지나왔으니까 그 감정을 아니까 그런 대사를 쓴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은지가 왜 준호에게 그 먹이가 없지 않냐는 것은, 그러니까 은지가 이제 그 준호의 집에 찾아가서 그 삼자 대면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이제 은지가 이렇게 이 그게 흐르면서 가장 좀 적극적으로 마음을 좀 이렇게 정하고 능동적으로 마음을 정하고 움직인 장면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왔다 갔다 좀 이렇게 타이밍이 계속 어긋나다가 그때는 은지가 그 출장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 향초 꺼지고 뭐 이런 장면 이후에 은지가 이제 능동적인 선택을 해서 간 장면인데 그때 또 공교롭게 이렇게 또 집에 또 누가 있고 뭐 이런 또 어긋나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은지가 준호한테 뭐 왜 끌리냐라고 했을 때 어떤 딱 명확한 어떤 조건이나 뭐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약간 끌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간지러운 태우는 장면에서도 눈물이 나고 뭐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 마음이 은지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인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동질감을 준호에게 비슷한 처지에 느끼는 것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끌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방금 해주신 질문과 감독님의 답에 한번 연결한 새로운 질문 해볼까요? 준호와 은지의 캐릭터를 연기하신 두 배우분은 그러니까 서로의 감정선이 너무 미묘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좀 이해가 되지 않거나 혹은 감독님께 얘는 정말 왜 이러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고 싶은 대목들이 하나씩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제로 그런 게 있었는지 궁금한데 좀 어땠어요? 정말 미묘하고 정확하고 명확한 그런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둘 사이에 어떻게 보면 진짜 이야기를 흘러가기 위해서 그랬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거짓말처럼 서로 가까워지는데 제가 연기할 때는 그런 그 장면 이후에 조금 더 적극적이 된 것 같아요. 준호가 이제 서로의 가정사를 털어놓는 장면이 있어요. 뭐 그렇고 저렇고 그리고 이제 같이 어떻게든 어떤 있던 인연으로 만나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붙어 있다 보니까 정이 어떻게든 생겼겠죠. 그리고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당연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준호가 어쨌든 마음을 확 드러내지 못하는 게 애초부터 그런 확실한 게 없던 인물이니까 뭔가 보시는 분들이 이 둘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 조금 더 가까워진 게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일까라고 저도 사실 근데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장면 이후로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를 저는 연기하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정우성 배우님은 좀 끝까지 캐릭터에서 혼란스러운 부분이나 뭐 감독님께 묻고 싶다 했던 거 혹시 없었어요? 감독님한테 연기하면서나 궁금했던 부분은 촬영하는 당시에 다 여쭤봤었고요. 그러면서 되게 직접 GP를 하셨고 직접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명확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해를 하고 가는 부분이 컸고요. 은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연기를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어려운 거라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하지 못하면 말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라 이제 최대한 감독님이랑 대화를 좀 많이 하면서 이제 주변 친구들 얘기나 이런 얘기 경험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고 상상해보면서 이해를 하면서 연기를 했고요. 은지 같은 경우에는 준호
저 은지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가 좀 전 잘 가요. 둘이 왜 어느 부분에서 이제 마음이 맞았고 뭐 좀 그랬던 게 사실 처음에 어플로 인해서 만났을 때는 은지랑 준호의 목적이 아예 다르잖아요. 준호는 이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어떻게 그날 한번 해보려고 그런 거고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는데 사실 거기서 끝날 수 있었던 인연이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건 우연히 준호가 이 잡지사에 들어오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뭔가 여자가 느꼈을 때 이게 우리의 운명? 약간 데스티니?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이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본인들의 의지가 아니라 진수의 그 윗사람의 명령으로 인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또 한번 이렇게 던지잖아요. 뭐 예쁘지 않아요? 은지씨 같은 스타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부분과 함께 같이 계속 시간을 함께 하면서 이제 처음에 만났던 그 어떻게 해보려고 그 이후의 모습들이 되게 매력적이고 일적으로 계속 부딪히면서 이제 뭐 도와주기도 하고 내가 곤란할 때 도와주기도 하고 뭔가 내 편이 되어주면서 뭔가 계속 한편으로 이제 계속 내 편이 되어줄 수 있을까 일 외에도 이런 감정도 있었을 거고 계속 같이 시간을 함께하는 날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준호도 아예 그냥 뗀뗀하게 그냥 이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도와주고 자상하게 해주고 뭐 일로도 부딪히고 그랬던 부분들이 은지가 조금 마음을 열고 이 남자와 함께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받아볼까요? 동시에 드셨는데 일단 맨 앞에 계신 관객분께 먼저 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 네,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 메이트라고 하는 제목을 먼저 정해놓고서 글을 쓰셨는지 아니면 다 쓰시고 나서 제목을 나중에 정하셨는지 그리고 혹시 메이트라는 제목에 다른 제목을 구상하셨던 것은 있는지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진수가 준호에게 정규직 제안을 했다가 나중에 취소하게 된 이유가 혹시 은지하고의 관계를 알게 되어서 취소시킨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메이트라는 제목은 시나리오 쓸 때 제 과제였어요. 그래서 촬영하고 이렇게 완성되면은 그러니까 메이트라는 제목 자체는 제가 이 둘의 관계나 어떤 어감이나 다루는 데서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목이 이제 검색해서 딱 나오는 제목이 너무 다양한 언어가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제목도 고민을 좀 했었는데 메이트가 제일 적절하게 여겨져서 메이트로 결국 이렇게 확정이 됐고 그 전에 이제 그 전 이 시나리오가 초고가 나오기 전에 어쨌든 이 프로젝트 자체는 가제가 29이라고 있었어요. 약간 그래서 그런 제목이 또 있었었습니다. 근데 그건 좀 버전이 좀 조금은 달랐던 이야기고요. 진수 같은 경우는 그때 뭐 연기하면서도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그 아는데 그것 때문에 딱 정확하게 그 이유로 하는 캐릭터는 아니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좀 당연히 좀 감정적인 게 들어가고 그렇지만 딱 그 이유에서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비열한 캐릭터는 아니게 설정을 했습니다. 캐릭터의 연결로 보면은 오히려 정규직을 시켜줄 수 있었으면 시켜줬을 것 같아요. 곁에 두고 계속 보묘하게를 괴롭히거나 감정적으로 있는 거를 하는 캐릭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고요. 제가 자리 굉장히 많았는데 감정적으로 자른 거고요. 그렇게 저는 보실 줄 모르고 그냥 당연히 감정적으로 자르나 그렇게 생각하고 처음에 그 장면을 연기할 때 이거를 어떻게 그냥 진짜 딱 한 장면이다 보니까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질문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받아볼까요? 뒤로 갈수록 질문이 많아지는데 신희석 배우님이 한번 질문해주세요. 네, 저희
가운데 계신 여자분. 가운데 여자분이 얼핏 두 분인 것 같은데? 예. 네. 가위가위보를. 네? 죄송해요. 저 모자 안 쓰신 분. 그 앞줄에 계신 분 말씀하시는 분? 예. 단발범이고? 네. 진짜 잘 봤고요. 영화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게 두 배우분들의 의상이었어요. 저는 의상을 같은 신발이나 이제 외투 아니면 이제 안에 있는 옷들을 계속 똑같은 옷들을 노출하면서 뭔가 더 현실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지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또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뒤에 있는 사진도 그렇고 우산이나 커튼넷 같은 걸 이제 잘 매치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둘이 코드를 맞게 의상을 이제 일부러 연출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건지 좀 궁금해서. 의상은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잘 몰라서 의상 그 이렇게 거의 맡겼는데 제가 주문했던 거는 어쨌든 이 둘이 어쨌든 아까 그 미술적인 거랑 마찬가지로 좀 그 가난까지는 아니어도 풍족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같은 의상 실제 근데 저희 여권상도 의상 수가 많을 수가 없었고 근데 또 연애 이게 어쩔 수 없이 뭐 장르적인 걸 떠나서 둘이 어쨌든 연애하는 영화다 보니까 또 너무 이렇게 영화가 이렇게 무채색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네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맡겼어요. 그래서 뭐 어떤 둘이 뭐 이상 코드를 비슷하게까지는 없었고요. 네, 뭐 큰 목도리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중에 화면에서 봤을 때 좀 이렇게 둘이 좀 비슷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죠. 네. 이런 니트류가 또 잘 어울리기도 하잖아요. 원래 그렇죠? 예. 이것만 있습니다. 네, 농담도 참. 자,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이번엔 정의선생님이 한번 지목해 주시겠어요? 네, 세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인 것 같네요. 네, 이쪽 사이드에 계신. 아, 예, 영화 잘 봤습니다. 정의선 배우님. 그 남자 주인공이 계속 밀어내는데 계속 그 여자 주인공이 은지가 계속 다가가잖아요. 그거는 어떤 점에서 뭔가 매력이 있어서 그렇게 계속 다가가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끌긴 걸로 설정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소라계는 어떻게 됐는지 관계에 빠지네 말씀하시는 거죠? 에? 아니에요? 관계에 빠지네? 예. 실제로 장면이 어떻게 됐냐고요? 그 현장에서 아니면? 아, 그러니까 예,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실제로 그리고 그 남자 주인공이 계속 그 가성비 얘기를 하잖아요. 그 배우분들은 가성비를 실제로 생활에서 가장 따지시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는 생활용품에 좀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생활용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세제라든지 뭐 가성비 대비 싸지만 되게 잘 닦인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싸지만 향이 오래 간다 이런 거 에브리지 이런 것도 다 광고 같지만 광고는 아니고 그런 걸 가성비를 좀 많이 따지는 것 같고요. 준호가 밀어내지만 계속 다가갔던 거는 은지 성격인 것 같고요. 일단 한마디로 딱 종합해서 얘기하자면 사랑이지 않을까요? 좋기 때문에 내 마음이 생각이랑은 다르게 계속 마음이 가니까 내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였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가니까 계속 뜨겁게 계속 이렇게 얘도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겉으로 뭔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준호가 뭐 나랑 계속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하면서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여건이 좋은 것도 아닌 거 때문에 있겠지라는 거를 어렴풋이 느낌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준호를 끌어가려고 했던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소라게가 어떻게 됐는지. 아, 네. 소라게 다시 수도관으로 돌아갔죠. 네. 저희가 그 수도관 협찬을 받아가지고 소라게 촬영을 한 거고, 소라게 그 죽은 것도 죽인 게 아니라 그 수도관에서 이제 죽어 있는 소라게를 또 협찬을 해주셔서 그 죽어 있는 소라게로 촬영을 했다고 저는 들었고요. 그 소라게들은 다시 수도관의 원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아까 저도 모르게 저도 그 소라게랑 보면서 걱정됐거든요. 목소리가 막 커지면서 변기에 있는 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됐는데 그냥 소라게의 운명은 그랬던 것으로 나머지 세 배우님들도 가성비 중요하게 따지는 품목이 있는지 한번 짧게 들어보고 갈까요? 네, 저는 안주 같은 거예요. 가성비란 말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뭐 편의점 가면은 원 플러스 원이었다가 갑자기 투 플러스 원으로 바뀌면 짜증 나갖고 그럴 때는 가성비 별로 안 좋아. 가성비? 제가 버는 거에 비해 쓰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따졌나? 뭐가 있을까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딱 생각나는 거 없는 것 같고. 되게 쓸데없이 없는 주제에 막 동생들 밥 많이 사주려고 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돈을 빨리 많이 벌어야 될 텐데. 갑자기 아 근데 저 그 대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돈을 펑펑 못 쓰는데 마음이라도 펑펑 써야지. 네 근데 지금 참 마음도 펑펑 못 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었는데 안주 가성비 다 훌륭한 것 같아요. 저도 안주 굉장히 가성비 따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막 해봤거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은 송유연 배우님이 한번 지목해 주실까요? 어느 분께 받을지? 저기 오렌지색 모자 쓰신 여자분. 아까 가위바위보 하셔야 했을 분인데. 저는 극 중에서 은지가 이혼을 하기 싫어서라도 결혼을 안 할 생각이라고 말했는데 또 진수를 만나는 거 보면 결혼을 할 생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준호 집에서 결혼한 게 묻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결혼할 생각이 은근 있는 것 같은데 편집장인 이제 진수는 배우이신 전신아님은 매력이 있지만 편집장은 제가 매력이 없다고 느끼는데 왜 그런 이제 애인이 있었던 남자를 자꾸 만나려고 했던 겁니까? 이거는 직접 집필하신 감독님의 얘기도 듣고 또 연기한 제 얘기를 또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좀 다를 것 같아요. 쓰신 분과 연기하면서 받아들였던 저는 은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진수를 다시 만나게 된 건 준호가 좀 컸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준호가 명확하게 말을 한마디라도 해줬더라면 다시 만날 일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치됐든 불안정한 관계이기도 했고 또 은지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반성을 하게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 은지가 중간에서 준호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는 은지는 이제 마음이 가는 대로 생각보다는 마음이 가는 대로 좀 행동을 많이 하는 친구라 또 얼마나 그게는 나오지 않았지만 은지 입장에 또 얼마나 여자친구랑 헤어졌고 죽는 소리 하면서 전화 오고 막 울고 불고 막 뭐 어떻게 안 하겠다 한 번만에 얼굴 보자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는 거고 은지 입장에서 이제 마음이 가기 때문에 만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은지가 진수를 만난 거에 있어서 저는 편집장인 위치 때문에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수도 분명히 따뜻했을 거고 은지랑 연애를 하는 동안에 굉장히 잘해줬을 거고 자상했을 거고 매력적이었을 거예요. 이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영화는 이제 준호의 매력이 좀 많이 나오는 영화지만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좋았던 기억 때문에 이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다시 만났을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준호가 조금 이제 등떠미라서 나중에 또 만나게 된 것도 있을 거고
제가 은지를 연기했을 때는 그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한 거의 비슷하게 근데 그러니까 진수는 뭐 악역이 아니라 그냥 사랑꾼으로 봤어요. 자기가 자기를 보기에는. 그래서 뭐 은지에게 분명히 잘 해줬을 것이고 은지도 그것에 이렇게 마음이 가는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죠. 네. 감독의 생각과 배우 해석이 일치했다니 좋네요. 여기서 막 갑자기 이견이 벌어지고 이랬으면 수습하기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질문을 받지 못하는 점은 아쉽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감독님부터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한 말씀씩 해주시고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월요일 저녁에 또 오늘 바람도 많이 부는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웨이트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날 개봉해서 이제 2주차가 이제 됐는데 그 사연관이 이제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보신 거 많이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극장에서 내리기 전에 좀 추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디에 올리시면 제가 다 찾아보니까요.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누나 이렇게 2년 만인가요? 촬영한다고? 2년 만에 개봉을 하게 돼서 사실 너무 좋고요. 독립영화 사실 입소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SNS로 많이 홍보 부탁드리고요. 상영관이 적지만 관객 수는 많은 걸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분이 전주영화제 6개월 전에 영화 보시고 최근에 다시 보셨는데 완전히 또 다르게 보셨더라고요.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찝찝하고 막 그렇게 보셨다가 다시 보니까 아 그게 왜 그랬구나라는 걸 다시 느끼게 되셨다고 하니까 6개월 뒤에 만약에 뭐 재상영을 한다던가 그렇게 된다면 꼭 봐주시고 지금 초반이더라도 이게 또 언제 또 갑자기 내릴지도 모르는 게 이제 독립영화 현실이다 보니까 한번 더 봐주시고 두 번 더 봐주시고 주변에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화가 찍은 지 3년 만에 이렇게 개봉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저희도 개봉한 지 며칠 됐긴 됐는데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오빠가 우스갯소리 장난으로 우리 1,000만 넘자. 1,000만의 그 만만이 아니라 1,000만 넘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천을 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빠가 오면서 또 그 얘기 하시더라고. 그럼 이번에 2,000만 남자 2,000을 넘을 수 있게 남은 이제 상영이 며칠 남았으니까 주변에 추천도 좀 해주시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GV 하면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관객분들이 얼마만큼 공감을 하셨는지가 사실 너무 궁금했어요. 나이대가 또 다양하니까 어느 연령층이 공감을 좀 많이 하셨는지 그 부분에서 되게 궁금했는데 다음에 또 영화 잘 돼서 또 한 번 집을 하게 되면 그때는 관객분들께 여쭤보고 싶고요. 월요일날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독립영화가 되게 관심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관심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와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 관객과의 대화인데 극장에서 이제 더 이상 보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메이트를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 정말 행운하세요. 근데 조금 한 번 더 보시고 조금만 주위에 얘기 한 번 더 해주시면 한 번 더 이런 자리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연애 얘기라 호불호 갈리기도 하고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담기겠지만 어쨌든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들의 감독님의 당부대로 주변에 좋은 뉴스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